재즈의 직업은 뭐 너무 뭐 많지. 연반인이라고들 많이 하잖아. PD이자 MC이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 너무 멋있어. 그 재즈 그 방송하면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프로의 게스트라면 재재가 이렇게 진행하는 난 감동받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없어.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전체 다 외워버, 인생을 다 통달해서 다 외워버리잖아. 그래, 토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대답 안 하잖아. 야, 이래서 어디가 거절이야? 어디가 거절이야? 어디로 가면 되는데? 재재 그렇다고요. 다른 연예인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중에 나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치?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가니까. 아니 그러면 장애. 형 안 나와야 제재 한번 부르고 문명 특급에 형이 한번 나가자. 우와. 한자 리액션. 한자 리액션. 제재한테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좀 이렇게 좀 받고 싶은 게 오늘 재난학생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게 예의잖아. 공부하고 들어왔다고 막 혼낸다. 왜? 모르겠어. 공부하고 오면 그게 아니라 되잖아. 다른 얘기지. 공부하고 왔다고. 제재는 며칠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10시에 공부하고 이러는 건데 녹화 들어오기 전에 10분 동안 짤보고 그치. 들어오는 거랑 다르다. 이게 딱 보고 들어오니까 15억을 받으면서 회담. 15억을 받는다고? 꽤 됐어. 그것도 많이 낮춘 거야. 아니 근데 왜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인출을 하다가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만만한 일은 아니잖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우리 호동이처럼 15억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저 출연료 10억짜리 잡겠는데. 이거 100분 중에 3분을 믿어요. 더 올리자 이야 이렇게 된 건데. 아니야. 믿어지지. 살짝 여기 우리가. 세 명. 나도 진짜 좋아. 아니야 살짝 올렸는데 그러면 진짜 원래 합리적인 가격 올리니까 10억. 10억이야 10억.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0억이 없어가지고. 없어서. 그냥 자급자족. 이것도 제재가 갖고 있는 본인의 끼를 아니까 나가는 거지. 그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나가겠어. 그래도 뭔가 그 플랫폼이 그 뉴미디어니까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쉬웠던 것도 같고 그러면서 또 뭐 호동이도 만나고 굉장히 난 요새 기뻐 그래서.